이번에도 좀 안전하게 자, 토스 돌아갔고요. 피트 돌아봅니다. 살려냈어요. 어택코프 됐고요. 바로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2단! 네! 아, 세터 이승우 선수 본인이 직접 스파이크로 공격을 해결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4 2점 앞서 나가는 경희대학교. 아, 다시 한번 밀어넣기! 네. 강동구 선수가 백어택을 하려고 점수를 가지고 왔는데 범실로 또 점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벌써 세트 중반이기 때문에 박이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강동구의 서브, 서비스! 아, 코스 정말 좋은 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모가 오늘만 기다렸나 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코트 끄트러미에 걸리는 강병모의 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전체적으로 평균 신장이 조금 낮잖아요. 그렇죠. 좀 작은 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 성공률도 좀 낮은 편을 보이는데요. 어택커버 네. 완벽하게 됐고요. 경희대학교 강병모 고위 공격 올라갑니다. 네트 맞고 들어왔죠. 네. 계속되는 랠리 김태환 과기대 김태환 만 블로킹. 아, 지금 박현경 선수가 큰 공격을 계속해서 김태환 선수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 네. 블로커들이 예측하여 지금 알렉스 선수는 귀화를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6월에서 7월 정도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귀화가 되면 이제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도 나올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택커 효율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모수의 서브. 자 뒤쪽에서 올라와 봅니다. 디그 됐고요. 네 이어가는 이번엔 밀어넣기! 이창윤 예측을 했고요. 백어택! 다시 한번 긴 랠리 이어가고 있는 양팀 찍어봅니다만 이번에 블로킹 득점! 여기서 또 블로킹이 하나 터져주죠. 그렇습니다. 강병모의 계속되는 서브 강하게 이번에도 꽂힙니다.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아, 하지만 지금은 공이 나가고 말았나요? 네, 김다영의 공격 지금 선심은 나갔다는 판정을 했는데요. 주심이 네. 한 번 더 불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나간 것 같은데요. 네,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와서 관전 중이죠? 그렇죠. 사전 조사를 하러 오는 거죠. 전력 좀 파악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김인균. 아, 디그 됐어요. 네, 이거 과기대학교. 김태환. 김태환이 올라갑니다. 득점 인정됐습니다. 3인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스코어 차를 좁히고 있는 과기대학교입니다. 디그가 좋았어요. 그리고 김태환의 공격까지 3인 블로킹을 완벽하게 자, 이창윤 리시브 해냈고 강경보 득점! 강경보 선수 스피드와 파워 모두를 갖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대각 공격을 성공시키는 강경보 주장입니다. 네, 경희대학교 지금 이신범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태환. 자, 김태환 강하게 잘 들어갔어요.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자, 알렉스 백어택. 자, 블록 아웃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에 도달하는 경희대학교. 자, 몸을 던지면서 공을 받아냈고 알렉스의 공격이 그대로 터치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김인균 서브. 김영준 밀어넣기. 아, 지금은. 네, 김영준 선수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범실이 나오면서 2세트 이렇게 경희대학교가 25대21 넉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선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요. 네. 공격 성공률 면에서도 강병모 선수 지금 75%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환이 멋진 공격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상대의 터치아웃을 만들어냈던 김태환. 자, 강병모의 서브 장면. 김다영이 리시브 불안했지만 잘 받아줬고요. 네, 지금 관중석에 이재목 선수, 이효동 선수, 조재성 선수, 뭐 구영신 선수, 김인혁 선수 많은 졸업생들이 와서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택커버 됐고요. 다시 한번 어택커버 됐습니다. 과기대학교 김태환. 자, 백어택 김태환 밀어넣기 하죠. 다시 한번 어택커버. 이번에는 김다영. 김다영이 올라가 봅니다. 자, 경희대의 공격. 백어택! 어택커버. 아, 됐어요. 그렇습니다. 강병모. 반대쪽에서 밀어넣기 길었는데 잡아냈습니다. 잘 받았어요. 김다영. 네, 김다영. 아, 2단 연결 좀 부정확했죠? 네. 밀어넣기 디그 성공했고요. 아, 랠리 길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영 강하게! 하지만 네트에 걸리고 마네요. 아, 김다영 선수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관중분들이 환호를
불어넣으시자 굉장히 대학교를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팬분들. 곽이대 서브 올려냈고요. 강병모! 강병모! 터치 아웃이네요 그대로. 오늘 강병모 선수 보면은 뭐 어벤져스의 히어로 중에 한 명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파이팅도 좋고 실력도 좋기 때문에 지금도 대각 공격 예쁘게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좀 지금 경기와는 무관 준비합니다. 자 이승우의 서브 이창윤. 네. 아 지금은 아 김다영의 시간차 공격이 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차 공격을 예측했던 블록샷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시간차를 뛰어봤지만 아 들어갔네요. 김다영 선수 공격 성공입니다. 책임감이 붙을 수밖에 없죠. 강병모 선수 지금 2세트에도 서브에이스 두 개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 김인균의 득점.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1세트에도 서브에이스 한 개가 있었던 강병모 선수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김인균 선수 이창윤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인균 어 디그 됐어요. 네. 자 김영준 밀어넣기. 아 지금 2단 연결 좀 정확하지 않았죠. 디그 한번 성공했었고요. 강병모 이쪽에서 후위 공격 들어갑니다. 아 황동선 선수 몸 날렸어요. 김태환 네 디그 경희대학교 다시 잡아 백어택 강병모 터치아웃. 강병모 선수 기어이 백어택 득점 만들어내고요. 와 관중들의 호응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경벤저스의 캡틴이잖아요. 네, 경벤져스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스포츠에 통용되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승범 선수 두 번째 서브도 김태환에게 다이렉트 킬! 김태환 선수를 주저앉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렉트까지 득점이 연결되면서 이제 어느덧 경희대학교는 20점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김태환 선수 자신감 가지고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준영의 다이렉트 장면. 자, 김정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김태환. 자, 김태환. 아 이렇게 아,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희대학교의 네 승리가 되네요. 경희대학교가 3세트마저 경남 과기대를 25대 16으로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개막전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상대에게 서브에이스를 굉장히 많이 헌납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격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3세트에서 경기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과기대학교 선수들 지금 선수